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80만원대 본체 영상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80만원대 본체 사고 싶다고 막 전화가 막 밀려드는데 그냥 영상도 못 찍고 막 일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한번 그렇게 바빠보려고 100만원대 PC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게임용 PC예요. 먼저 부품들을 소개할게요. CPU는 인텔의 i5-9400F를 선택했어요. 순수하게 게임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큰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CPU를 왜 2600을 선택하지 않고 같은 가격에 9400F를 선택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2600의 게임 성능은 9400F보다 약간 떨어져요. 대신 2600은 멀티 작업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 100만원대 순수 게임용 본체는 게임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CPU를 9400F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램은 당연히 삼성의 8기가 2개 듀얼로 구성을 했고요, 총 16기가예요.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310CM HDV를 선택했어요. 사실 9400F 정도면 310보드면 충분합니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픽카드엔 본체 가격의 약 절반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어요. 저희가 선택한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RX5700입니다. 같은 시기에 출시한 RTX 2060 슈퍼랑 거의 동급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은 약 5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5700을 선택했어요. 현재 RX5700은 레퍼런스 제품만 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레퍼 제품이 나오면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거예요. SSD는 삼성의 860 에보 250기가 제품을 선택했어요. 파워는 맥스 엘리트 게이밍 프로 600W 제품을 선택했어요. 80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요번에 플랫 케이블로 케이블이 바뀌면서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러는 사실 정품 쿨러만 써도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RGB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시리얼의 RC120을 선택했어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촉이 있는데 요즘 제가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 가성비 끝판왕의 케이스 에포 세턴입니다. 이제 바로 조립하러 가볼게요. 네, 방금 조립을 마치고 왔고요. 이제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LED가 나오고요,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쁜가요? 외관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 성능을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100만원대 순수 게임용 PC의 게임 성능까지 보고 왔는데요, 지리죠? 사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순수 게임용이 아니라 뭐 게임도 하면서 멀티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은 9400F보다는 CPU를 3600을 써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 경우엔 CPU 가격에서 약 10만원 정도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100만원대가 아닌 110만원대 PC가 되겠죠. 어떤 CPU를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 각자 선택에 맡기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100만원대 순수 게임용 PC를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의 방이 PC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